안녕하세요. 바노바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딱 두 가지 같네요. 하나는 불만족. 내가 원하는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는 뭔가 수술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두 가지가 제일 흔할 것 같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라고 한다면? 뼈 수술 같은 경우는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잘라내는 수술도 있지만 위치를 바꾸는 수술도 있거든요. 이동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이동 후에 뼈와 뼈 사이가 충분히 견고하게 잘 회복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실제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광대뼈 축소술이 뼈를 이동하는 수술인데 광대뼈에는 저작근이라고 불리는 씹는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튼튼하게 붙지 않으면 씹을 때마다 뭔가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통증을 느끼시거나 뭔가 잡음을 느끼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대표적인 불편 사항이고요. 또 이제 뼈 사이 경계가 유난히 심하게 만져진다라면 그것도 또한 불편이겠죠. 얼굴을 터치했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하실 테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죠. 네. 불만족의 이유는 어떤 건가요? 아, 불만족의 이유는 굉장히 많죠.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제가 수술을 처음 선택하실 때 환자분께서 수술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변화의 폭이 적다고 느끼는 케이스 혹은 기대했던 것보다 변화가 좀 너무 과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케이스 혹은 양쪽에 차이가 발생되는 케이스 뭐 그런 뭐 다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렵죠. 일단은 뼈의 상태도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를 벗어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뼈를 둘러싼 조직도 이제 흉터 조직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단단하고 뻣뻣해서 공간 확보도 좀 어렵고요. 당연히 첫 수술보다 출혈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최소한이 6개월 이후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수술을 했는데 바로 뭔가 잘못된 거 밝혀졌어요. 바로. 근데 그게 금방 해결이 가능한 문제야. 그럴 땐 빨리 해야 되겠죠. 정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냥 둬서 좋아지지 않을 문제가 초기에 발견됐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미용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붓기가 있는데 양쪽이 분명히 붓기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완전히 비대칭이 된 것 같아.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초기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일 때에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요. 수술하는 수술자 입장에서 제 수술이 편안한 거는 수술을 아주 초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6개월 이후가 지난 상태예요. 애중간하게 두 달, 세 달 그때가 제일 수술이 까다롭습니다. 가능한 케이스, 구조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비대칭이 있는데 조절이 가능해야 되고 광대를 움직였는데 지금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해요. 물론 그게 수술 오래 하고 많은 경험이 쌓이고 여러 케이스를 하다 보면 그 범위가 좀 넓어지긴 하겠지만 결국 안 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도 안타깝고 환자분들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고요. 하여튼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는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이 좀 제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어려운 케이스는 좀 더 늘어나고 안 된 케이스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네. 그럼요. 네. 또 첫 수술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처음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놓으면 회복과 모든 과정이 수월해지는 거고요. 모든 게 첫 수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수술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다르겠죠.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한 일이잖아요. 저는 사람 같아요. 죽어있는 사람. 그렇죠. 병원도 중요한데 결국은 자신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나를 담당하고 수술하냐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병원이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재수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재수술이라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실 거예요. 의료진으로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을 텐데 항상 그럴 수만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것 같아요. 재수술을 고려하실 때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수술보다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재수술이 꼭 필요한지부터,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